입시 코디 실화냐? 실화냐? 진짜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 지금이 핫 이슈예요. 스카이캐슬. 아,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거. 네, 바로 이곳이 사교육의 메카 대치동 거리입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말이 나와가지고 할 게 없었거든요, 사실. 네.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어떻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치. 전범선 선생님. 진짜로요? 너무너무 많은 방송에서 지금 다루고 뭐 다큐에서도 다루고 예능에서 다루고 안 나오는 곳이 없는데 저희는 다릅니다. 왜요? 이분들이 다르죠. 그러면 너무 많이 말이 나와가지고 할 게 없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종결자.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여기서 오랫동안 일했던 데여서. 여기서요? 저 옛날에 이제 호구지책으로 네. 여기서 한 11년, 12년 정도. 선생님으로 하신 거예요? 그죠, 강사로. 역사를 가르치는 입시 강사로 제가 30대 때 열심히 돈 벌던 곳입니다. 제일 많이 할 때는 한 11군데까지도 다 계약이 돼서. 한 달에 11군데를 주신 거예요? 네. 진짜로요? 맞아. 그 음마아파트 제가 2년 동안 과외했었어요. 음마아파트 제가 2년 동안 과외했었어요. 네? 저도 여기 맨날 아닌데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왔었어요. 예, 2년 동안. 뭘 가르쳤어요? 저는 영어 가르쳤죠, 외국인이니까. 2016년까지. 그때는 처음 한국 왔을 때 이제 연대에서 어떤 친구가 저를 소개해줬어요. 네. 그 여기 대치동 어머니들은 다 서로 아니까. 그래서 이제는 또 어떤 학생 왔고 또 어떤 학생 왔고. 소개를 받고 하는 거죠? 소개를 또 받고. 네. 그래서 음마 아파트를 저도 되게 잘 알죠. 막. 장난 아니죠. 제가 그 코디는 아니었고요. 그 드라마 보면은 네. 코디한테 혼나는 과목 강사들 쫙 서 있잖아요. 네. 네. 그중 한 명이었어요. 네? 그중 한 명이었어요. 네? 아, 혼나사 되었어? 저는 이제 대박이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 정도로 이제 아, 진짜요? 받아서 학생이 역사 수능을, 미국 역사 수능을 만점을 만들어라. 이런 거를 이제 지시를 받고 시험 문제를 풀리게 하는. 우와. 이야. 수업비가 막 몇십억씩 하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은 할 때 선생님 할 때는 좀 어느 정도 좀 받으셨어요? 많이 받았대잖아요. 30억까지는 아닌데 뭐 2, 3억 정도. 와. 2, 3억 정도가 5억에서 10억 사이는 버는 것 같아요. 와. 1년에. 저랑은 뭐. 전범선 씨도 재벌가 자제분들도 막 과외하고 그랬다고요? 저는 이제 그럼 혹시 저건물이에요. 와, 신기하다. 이제 가면 거기 가면 유엔빌리지라는 동네예요. 예, 알죠. 한남동. 한남동에 가면